다들 빼먹으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뭐 벽을 간이 있으니까 벽을 간을 빼먹으라 그러지. 그럼 속담은 뭐야? 자, 이거는 X인데 재미로 한번 넣어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책에 나와요? 퀴즈? 아니요. 안 나와요?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다 있어요. 그 이제 뭐 USB나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되시면 뭐 X만 하면 되니까 끝장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치매의 정상은 한마디로 어린애로 돌아가서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 둘, 셋! X! 자, NO 하신 분. NO. 하나, 둘, 셋. 자, 우리의 치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애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NO는 자,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는 저, 건망증과 치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조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예. 건망증은 어떤 게 필요하느냐면, 내가 너무 피곤해. 아무 생각 없이 쉬어줘야 돼. 그런데 치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뇌를 더 활발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뭐다?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건망증은 어떻게 다?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게 뭐 건망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하고 건망증 궁금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운동을 하면 치매 위험률은 80% 감소한다. 하나, 둘, 셋!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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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치매를 자, 예방하는